그 다음에 토끼띠요. 자, 사람이 천만냥이 있어도 내 건강을 잃으면 뭐예요? 다 잃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듯이 내년에 토끼띠는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몸수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토끼띠는. 그래서 저는 금전도 금전이지만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내가 건강을 꼽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토끼띠가 내년에는 건강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끼띠이신 분들은 또한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토끼띠이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많이 챙겨주세요. 미리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되고,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무속에서는 이렇게 건강으로 이렇게 안 좋으실 때는 미리 맞고 가는 것도, 정월달에 미리 맞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달에 그 감독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가 얘기해서 이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달쯤에서 이렇게 동짓달이면은 내년은 이렇게, 내년은 2020년도 운세가 들어오거든요, 동짓달부터는. 그러니까는 미리 그때부터 맞고 갈수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띠이신 분들은 건강으로, 어딘지 모르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건강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뭐였듯이.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미리 한 번씩들 가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내 건강 미리 챙기는 것도, 이거는 현대인으로서는 이게 필수예요, 지금은. 그리고 또한 내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집안에 토끼띠이신 분들 계시면은 한 번씩 자녀분들이, 나중에 어른들이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자녀분들이 안 챙기면은 그거 다 나한테 와요. 어른들이 아파서 누워 계시면은 내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드리는 것도 효도고, 본인들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른들 위해서 말씀하는 것보다 자손들이 고생하기 싫으면 어른들 모시고 가서 미리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그 운세도들 한 번씩도 보시고요. 토끼띠신 분들은 좀저 조심들 하시고요. 또한 토끼띠신 저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뭐냐면은, 애들이 이렇게, 왜냐면은 요즘에 분단수로 이렇게 학교나 어디 가면은 막 이렇게 뛰어놀고 이럴 때, 잘못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데, 이게 사과상 같은 것도 금방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게 좀 시키고, 그냥 많이 뛰고 움직이는 것도, 그런 것도 조심시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잘 유념해서 잘 들어놓으셨다가 한번 잘, 아, 내 집에 누가 토끼띠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그런 것도 잘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남한테, 내가 쓰고 싶어서 가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남한테 뒤통수 맞는 거 제일 억울해. 그렇죠. 그게 뭐냐면 뱀띠예요. 그래서 내년 삼재는 또 뭐냐면은 그 뱀띠들이 안 좋아요. 뱀띠들이 내년 삼재하면서 뭐가 안 좋냐면 손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전으로 내가 남한테 그냥 뒤통수 맞을 일도 있겠지만, 돈으로 이상하게 자꾸 나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재이면서, 그래서 요번에 뱀띠 삼재이신 분들이 악삼재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내년에 묵는 삼재에는 뱀띠이신 분들이 금전으로 남한테 절대 투자해서도 안 되고, 투자 같은 거 하셔도 안 되고, 나가는 일, 이렇게 쓸 일이 이상하게 자꾸 생깁니다. 집안으로 우환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써야지. 어른들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쓸수 없잖아요.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얘기해서, 예, 밴드이신 분들이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내가 안 좋은 뒤로는 건강, 금전, 또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상문이 들어온다든가, 몸수 아파서 또 누가 돌아가시고 이별하고, 이런 걸로 내가 이렇게 세 개를 꼽았어요. 또안 좋은, 그 다음에 안 좋은 걸로 또 뭐를 꼽았느냐면은, 말띠가 관제수가 1년 내잘 차고 들어와요. 관제수가, 말띠이신 분들이 관제들 많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또 돼지띠가 뭐가 들어오느냐면은, 돼지띠신 분들이 구설수 망신수가 들어와요. 돼지띠신 분은 안 좋은 걸로 제가 이렇게 내가 손꼽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돼지띠, 말띠, 이렇게 다섯 띠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제일 안 좋은 띠는 양띠, 토끼띠, 뱀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띠하고 말띠는 내가 조심하면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말띠하고 돼지띠는 내가 어느 정도 조심하면 이건 피해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위에 있는 양띠하고 토끼띠, 뱀띠는 이건 내가 피할래 피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연해서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맞고 가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는 선생님들한테도 하시고 또한 가서 의학적으로도 또 하셔야 되는 이런 일들이고, 이 말띠하고 돼지띠는 본인들이 좀 조심하면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많이 피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거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기 안 좋은 띠로 내가 다섯 띠를 꼽았습니다.